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대가 조전 장관 교수 측에서 파면을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대 말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지금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서울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게 네. 벌인 일인가 당사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러니까. 최강호 의원의 주장은 서울대가 어제 파면 결정을 한 것은 뭔가 서울대가 외부의 압력?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을 한것 아닐까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서울대의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들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전례와 비춰봤을 때 굉장히 배려해서 늦게 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최강욱 의원은 저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오해는 본인만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오해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지 저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했다라는 생각은 본인만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억지로 뭐조국장관 한테 평산 책방에 가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냥 거기에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을 방문한 전으로 일주일 동안은 아무 결정도 내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무슨 결정이 내려지면 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수 있는 건데 이거 정말 너무 무리한 어 역. 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강호 의원은 본인, 본인 지금 대법 재판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 재판이나 좀 성실히 임하시는 게 낫다. 예전에 패문부제라고 해가지고 막그 서류가 제대로 송달도 안 됐었잖아요. 본인 재판에 더 신경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최강호 의원의 주장은 뭐 그런 건가요? 어,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평산책방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 어. 조, 조국 전 장관이 저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우리 빨리 회의 열어가지고 어 이때야 기회는 이때야 파면 결정하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우리 법사위 동료인 최강욱 의원의 발언.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정말 저러면 안 되시죠. 저는 저는 최강욱 의원의 저 발언은 좀 모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 나와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기 모교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을지 제가 장담컨대 서울대에서 yeah. 소속된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여는데 특정 정치 행위가 열었으니까 빨리 전화해가지고 다 모이세요. 음. 파면 합시다. 이 정도 수준의 국립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발언할 수 있는가. 저는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든지 보호해주고 싶은데 저런 마음이 앞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그리고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진영을 바탕으로 하는 진영적 발언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저기까지 저런 수준의 발언까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게 말이 되는가 하는 것도 할수 있지. 왜냐면 네. 우리 조국 전장관 내가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우리 진영 사람들한테 조국 전장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서울대가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한번 몰아감으로써 또여러몰이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저렇게 패거리 정치 진영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을 간과하면서까지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출신 모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셨다 생각합니다. 자 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교수 직에서 어제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그동안에는 이제 직위 해제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것은 아니 조전 장관 말이에요. 학교 나가서 강의도 안 하고 학교에 출근도 안 하면서 급여를 매달 꼬박꼬박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10월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기 회제를 당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그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조국 교수님지휘해제 지휘 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글쎄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거는 규정상 처리가 된 거거든요. 자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내가 뭐 월급 한몇 퍼센트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조전 장관이 직위 해제가 된 기간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당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1억 686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겁니다. 장체권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참돈 벌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앞서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조국 전 장관의 발언입니다. 여기서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라고 조선 장관이 본인 목소리로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 나오는 월급의 10%인가 20%인가가 벌써 쌓이고 쌓여서 억이 넘어간 거예요 어허. 이거는 웬만한 가정의 몇 년치 생활비예요 1억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마치 내가 별거 아닌데 그냥 10%, 20% 받는 거 나한테는 큰 의미 없다 음. 이런 식으로 북콘서트에서 발언한 거 방금 우리가 서두의 영상으로 확인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서민들 또 중산층까지도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는 뼈빠지게 죽어라 이래서 1억은커녕 몇 천만 원 벌어서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데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일 하나 안 하고 강의 하나 안 하고 뭐 월급 10% 20%그 형식적인 거 뭐가 중요합니까? 해놓고서는 1억 넘게 받아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월급 못 주겠다고 서울대가 결정하니까 또 변호사 사가지고 계속 월급 받겠다고 나 서울대 교수 계속 하겠다고 법적으로 또 절차 들어간다고 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많은 서민과 열심히 사는 중산층 국민들에게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박탈감을 선사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제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김 교수님 이게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을 보면요 직위 해제가 되면 첫 3개월 동안은 50%가 나와요. 50%. 그리고 그 3개월 이후부터는 3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사실 그렇게 이제 월급도 줄고 직위 해제됐지만 책 써서 인세로도 뭐 돈을 벌고 북 콘서트로도 돈을 벌어서 뭐한 간에는 2억 원 이상의 뭐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 교수를 좀 보고 있으면 네티즌 중에 한 사람이 죄테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잠깐만요, 죄 테크? 예, 죄 테크가 아니라 죄 테크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좀뭐비아냥된 말이기는 한데 음. 좀그 말을 보고 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음. 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도 3심을 확정 판결 받았고 본인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상태인데, 죄를 진 상태인데,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은. 본인 생각한 행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죄테크라는 말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웃음으로 승화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아...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그래서 좀뭐 반성하고 그러면 대중도 용서해 주겠죠. 뭐 사람이 음... 다 누구나 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루트대로 가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삼심이 나와도 그게 큰 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북콘서트 걸고, 뭐 아내는 지금 옥중에 있는데도 딸이랑 나와서 하하호 즐겁게 북콘서트를 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뭐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웃음으로 승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웃음으로 승화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우리 김수경 교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조의원님한 말씀 하시죠. 네, 아까 그 인터뷰 장면에서 뭐 10%인가 20%인가 받고 예? 있다는데 정확하게 조국 전장관은 몇 퍼센트 받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 뉘앙스에서 풍긴 그 냄새, 뭐 얼마 안 되는 푼돈받으려고 내가 장교수한 아,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조국 전장관 이제 가정이 넉넉한 거 알고 있습니다. 뭐동 걱정 없이 사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저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억씩 또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구치소 송치금을 역대급으로 받았잖아요. 예? 수억 원 받고 저는 정말로 공인이셨다면 음. 공심이 있어서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장관도 했다면 저렇게 불로소득으로 받은 일억. 먹 고사는데 지장 없다면 음. 저는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기부. 네. 예. 그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입금이 됐다. 이거 음. 막을 방법이 없다. 예.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음. 사회 환원하겠다. 깔끔하게 일하지 않고 받은 돈 내가 불편하다. 음. 우리 후배들 위해서 쓰겠다라고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하시든지 이렇게 정도까지는 해야 예. 진정성이란 게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지. 음. 저렇게 발언하고 10%, 20%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훅 흘려가듯이 몇분안 되는 돈 갖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모습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3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 그런데 어, 잊을 만하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 서울대의 총장 오세정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 10월 그리고 지난해 목소리까지 같이 묶여져 있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을 통해서 조국 교수의 입시비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은 조국 교수 본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조국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어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비질적 네.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아니 왜 빨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아직 일심 판결 안 나왔잖아요. 정경심 교수 판결과 조국 전 장관의 판결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판결을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기소가 된지 3년 2개월 만에 일심 선고가 나왔고 기소가 된지 3년 6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저 과정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한 몫을 한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들 장현주 변호사님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오전 총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결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너무 늦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온다는 부분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길게 끈것 자체를 오전 총장의 개인 탓을 하기에는 저는 제도와 그리고 법적 원칙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총장으로서도 일단 직위 해제를 해놓고 지금 공소가 제기된 상태이지만 재판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했을 때 나중에 또 법적 다툼이 벌어져서 또그 징계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심 재판 자체가 굉장히 길게 3년 2개월 만에 나왔던 부분도 징계가 늦어진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전 총장이 뭐 개인적으로 뭘 잘못했다, 개인 탓을 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법의 어떤 제도라든지 그리고 입법 미비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야 근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 그러고 보면 2019년 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영상 좀 주세요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2월 20일 청와대에서 오세정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심 선거는 자꾸 자꾸 늦어지고 오세정 총장은 자꾸 일심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조전 장관의 징계는 파면은 너무나도 더디게 3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여의도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조전 장관 관련해서요. 아좀 화가 많이 난것 같았, 같았습니다.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조국 이, 이분은 정말 그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에서 갔다 왔더만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무슨. 범죄인을 갖다 환자는 그런 책방입니까? 니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런 분이 온다 해도 오지 말아야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올바르다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는요. 범죄인들은 출마를 거의 못해요. 음. 지금 그1심 그 판결이 나가지고 유죄가 난 사람이 그래 총선에 나온다는 기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아니. 정... 시인은 일반인보다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더 정의롭고 더 그런 부분에서 더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아닌가요? 제가 틀렸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원래 저렇게 목소리가 저는... 크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점잖게 저처럼 이렇게 점잖게 <laughs> 얘기를 하는데 아 오늘 화가 많이 났어요. 예. 조경태 의원이 교육위에서도 김남국 의원 보고 집에 가라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음.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오죽하면 조용태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내야 할까 싶습니다. 아마 국민 대부분도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믿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당원당규를 개정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총선 출마 길을 열어주는 당원당규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유죄받아도 출마하게 해주는 이재명 맞춤형 꼼수 당원당규 개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음. 조전 장관도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네. 그 혜택을 받겠죠. 네. 1심에서 2년 받아도 음. 대법원이 판결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출마가 가능한. 하지만 국회나 정치권의 도덕적 수준이 일반 국민의 이 도덕적 잣대 기, 이 기준보다 더 높으면 높아야지 왜 점점 더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 낮아지는지 음. 저는 그 선봉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생각이 어허. 들고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 도덕적 결함을 아무렇지 않게 당원당규 개정에 가면서 덮어버리니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도 부담 없이 음. 총선 출마론을 즐기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친명 진영의 이재명, 친문 진영의 조국. 이두 사람 정도는 뭐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예. 총선의 출마로 내보내지 않아야만 이 진보보수나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파면 결정, 그리고 총선 출마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시 3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